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회당은 가버나움 회당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 안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7절에 보니까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같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 말씀 보니까 엿보기 위해서 오늘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틈만할 때마다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주목해야 할 사람은 6절에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이 똑같은 이 사건을 기록한 문서가 사중 복음 가운데 세 군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른손이라고 밝힌 사람은 역시 의사였던 누가가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었다. 이때 오른손이라는 의미는 보통 유대인들에게도 오른손이 굉장히 일하는 손, 좀 더 힘이 있는 손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을 잃었다, 오른손이 오그라들었다, 그 얘기는 어떤 일터에서의 사건이나 또 질병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정말 빌어먹고 살아야 될 그런 불행한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는 일할 수 없지만 비록 오그라든 손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과 떨어지거나 예배 가운데에 멀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성전에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문제가 있거나 자기 마음이 상하거나 심지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교회를 떠나고 멀리하고 또 기분 좋으면 예배드리고 또 일 있으면 안 드리고 또 그렇게 자기 중심으로 예배 가운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에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오늘 주일이 곧 구약의 안식일을 대표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또 의미하면서 이날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이날은 우리가 참된 안식을 거쳐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부활의 시간, 리프레시하는 시간, 다시 일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 와서 성전에 와서 말씀과 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적을 직접 체험하는 겁니다. 뭐 온라인으로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겠지만 왜 굳이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예배를 드리는가? 우리의 기적은 어떤 상황 가운데 일어나지만 특별히 예배 가운데에 오늘 오른손 마른 자에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안에 두 가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서기관들은 율법을 해석하고 또 율법을 모으고 기록하고 또 필사하고 편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을 쓰고 옮기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학식이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기심이 없이 정말 이타적으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온 존경을 받던 서기관들이 바로 율법 학자였습니다.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이 로마 가운데 통치 아래에 있어서 노예로 또 비식민 국가로 식민지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 바리새파 사람들을 하시디안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시디안은 뭐냐면 열성분자들. 뭔가 독립을 위해서, 유대가 독립을 위해서 그것도 종교적인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종교를 메시아가 우리를 로마에서 구원해 주실 거다라고 믿고 활동했던 열성분자들. 그리고 이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분리주의자였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과 다르다. 우리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다. 스스로 이렇게 공언하면서 공개적으로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헌금하고 선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는 서기관들과
열성당 아닌 바리새파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 자리에 어떻게 왔는가? 엿보러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엿보다 이 얘기는 자기는 그 모임 가운데에 마음과 몸을 들어가지 않고 그냥 한 발짝 빼고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예수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지 엿보고 있었다. 예수를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근데 지금 이 같은 사람들이 우리 현대교회에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 최근에 나온 우리 한국의 신학서적 가운데에 교회에 있는 반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교회는 다 좋은 사람만 모이고 착한 사람만 모이는 줄 알았는데 그 책을 보니까 교회 안에 반그리스도인들이 있더라. 실제로 어떻습니까? 실제로 존재합니다. 교회 가운데 직분자들이 뭐 장로다, 집사다, 또 심지어 목사다라는 타이틀을 갖고서 자기의 개토, 자기가 원하는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반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이 일찍이 이런 현상들을 우리에게 이런 비유로 하셨습니다. 바로 양의 옷을 입은 이리떼다. 마태복음 1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여러분, 이런 이들이, 이런 반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현대교회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교회에서 돈 빌릴 테니까 사업하자. 돈 나게 투자해라. 내가 좋은 이득을 얻게 해주겠다. 이런 속셈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접근해오는 사람들. 교회가 비즈니스의 현장으로, 또 교회가 어떤 그 사회의 모임의 현장으로 빠져버릴 때 바로 이들이 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때로는 이제 그 피라미드 조직으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또 교회 안에서 그런 이득을 얻고, 또 비즈니스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투자자를 모으기 위해서 교회에 들어오고, 자기와 술친구하기 위해서 교회에 들어와서 그들을 술잔치에, 술자리에 같이 가서 술 마시고, 또 심심할 때 불러내서 집에서 노래방기 틀어놓고 실컷 진탕 놀고 싶어서 교회에서 만나는 친구들을 꾀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한국교회나 우리 미주 한인교회나 비일비재합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도 똑같이 고소와 고발이 난무합니다. 재정을 횡령하고 사람들을 폭행하고 심지어 성폭행도 교회 가운데서 일어나고, 자살, 살인, 여러분 말도 못할 사건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두 달 전에 아시겠지만 휴스턴에서 가장 크다고 알려져 있는 모 교회에서 총기 사건이 나지 않았습니까? 예배 가운데에 또 아주머니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배 중에 또 기관총을 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사망한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휴스턴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조지 오웰 목사님, 긍정의 힘이라는 책 쓰신 그런 유명하신, 선하신, 착하신, 또 훌륭하신 목회자가 운영하는 교회지만 여전히 교회를 깨뜨리고 교회 안에 그런 반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들을 분별할 것인가? 예수님은 똑같은 말씀에 마태복음 17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너희는 그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좋은 동기로, 또 선한 동기로, 믿음의 동기로, 또 은혜가 필요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서 교회에 나오는 이들, 교회에 몸담고 같이 신행생활하는 이들은 열매가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랜 세월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천사처럼, 겉으로는 선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일터에서 또 사회에서 악마로 변하는 그런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위선자들, 생활과 삶과 교회에서의 생활이 다른 사람들,
예수님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아,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교회 직분자가 있다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모임 가운데에도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우리 믿는 사람 가운데에도 천국에 못 갈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겉으로 교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말 뻔질하게 잘한다고 해서 나는 성공했다고 해서 여러분 그런 사람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열매, 말의 열매, 혀의 열매를 봐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아니면 악마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의 성품이 예수님 닮아가고 있는지 항상 정직과 온유 가운데에 넘쳐나는지 항상 분노와 짜증과 불만과 하소연에 넘쳐나고 있는지 그의 생활을 보고 그의 신앙을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라고 인증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열매를 봐야 됩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일까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나의 감정, 나의 주장,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그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겁니다. 또 예수 경고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요즘에 이단들이 얼마나 큰 기적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단에 가서 그들이 사기를 치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병자가 일어납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는 쇼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사람들은 미혹당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진실일지라도 그것이 진짜일지라도 진짜 그 이단 그 잘못된 종교에서 잘못된 교회에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권능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지는 신비한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빠져들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밝혀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런 잘못된 이적들, 잘못된 생각들, 계획들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들,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믿음 가운데에 말씀 가운데에 서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잘못된 교회, 또 잘못된 말씀, 또 잘못된 그리스도인의 관계, 반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그런 사회적인 모임 가운데에서 타락한 얘기들, 다른 교회의 가십들, 다른 사람들 씹는 얘기, 호박씨 이런 것들을 뭉쳐있는 반 그리스도인들 모임에서 빠져나와서 우리 교회 예배를 통하여 우리 교회 목장을 통하여 우리가 드리는 이 삶의 모습을 통하여 그들에게 우리의 믿음이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신앙이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바울이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복음의 향기,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고백하는 말들이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편지 같은 거를 내는 겁니다. 같이 있으면 왠지 나에게 더러운 냄새가 빠져나가고 그리스도의 그 백합화 같은 그 온유한 향기가 내 마음을 채워주는 그 능력이 있는 영향력이 있는 삶, 바로 그것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로 교회가 채워져야 됩니다. 현대교회를 많은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왜 교회를 안 가십니까? 라고 많은 질문을 물어봤을 때 미국에서 설문조사에서 조사를 다 한 다음에 지금의 현대교회는 한 가지 비유를 들면 레드 브릭이다, 빨간 벽돌이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제 그러면서 한 설교자가 예화를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현대 시대에 오셔서 좀 교회를 어느 교회를 찾아가 볼까 이렇게 찾고 계시는데 웬 남자가 교회 계단 앞에서 슬피 울고 있습니다. 교회 문을 두들기기도 하고 좀 침울하고 어두운 표정으로 교회 앞 계절에 계단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형제여, 아니 왜 교회 앞에서 들어가지 않고 왜 여기서 이렇게 울고 있습니까? 슬퍼합니까? 저는 이 교회에 들어가라고 노크도 하고 문을 두드렸지만 제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형제여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나는 20년 동안 거기에 들어가라고 했었습니다. 예수님도 못 들어가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가 바로 레드블릭 빨간 벽돌로 담쳐져 있는 교회. 여러분 사람은 모이지만 예수님이 없는 교회. 바로 그것이 엿보는 자들의 태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엿본 자들을 두고서 손마른 자를 일어쓰라고 하십니다. 그럼 반대 아닙니까? 엿보는 사람은 숨어서 보는데 예수님은 그 오른손 마른 자를 일어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 손이 나았다, 전에처럼 죄사함을 받았다 말씀하지 않고 내 손을 내밀어라. 예수님은 그 형제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내 손을 내밀어라. 그 오른손에 오그라든 그 손을 내밀 때에 그 손이 치료된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 이런 율법주의, 형식주의, 또 주의를 지킨다, 십일조한다, 헌금한다, 이런 형식주의는 예수님께서 원하는 교회의 모습,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약한 사람들이 또 없는 사람들이 복음이 필요하고 힘든 사람들이 교회에 기꺼이 들어올 수 있고 자기의 상처를 내놓았을 때 그 상처가 치유되는 공동체, 정말 머리 좋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율법학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기적을 엿보려고 들어왔지만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손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회복하는 교회, 세계선교교회의 우리 예배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아픔들, 나의 상처들, 나의 부족함들, 나의 마음의 질병, 육체의 질병 고백하고, 단순히 우리 그냥 목장에 고백하고 나누었는데 회복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그럴 때 치료하는 힘, 회복하는 힘이 바로 우리 교회, 우리 주일예배 가운데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2절에 보시니까 다시 산으로 가십니다. 밤을 세우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따로 떨어져서 밤을 세워가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밤을 세워가면서 산으로 가서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분노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상처받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자꾸 잔머리를 쓰고 자기 교회에게 의존하는 겁니다. 밤새 산을 떠나서 밤을 세우며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하나님 우리 자녀의 미래를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체의 질병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지만 주님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우리의 비즈니스 내가 해도 안 되는 이 상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부족하지 않도록 물질 채워주세요.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우리 비즈니스 내가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나서야 되고 말해야 되고 이끌어가야 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하려고 오히려 떠나서 밤을 새우며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마음의 상처, 또 육체의 또 질병, 또 불안한 미래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실 때에 참된 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깨에 있는 이 무거운 짐들을 기도로 내려오는 겁니다.
오른손 마른 자가 자기 손을 내밀었을 때 회복한 것처럼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면 치료되고 고침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부족했다, 없었다, 안 된다, 말해도 안 돼, 고쳐도 안 돼, 나는 안 돼, 불안해 이런 말 딱 그치시고 그런 말 할 때 조용한 곳에 가서 하나님 내 마음 좀 붙잡아주세요. 부족한 물질 채워주세요. 우리 자녀의 어려움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반드시 승리하는 일주일이 여러분들에게 펼칠 줄로 믿습니다.